푸드롱 선수는 이제 16강까지 한 세트만 남겨놓게 됐고, 서성훈 선수는 첫 세트 아주 잘 만들어가면서 첫 세트 승리까지 가져왔는데 이제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뒤가 없는 서성훈 선수인데요. 서성훈 선수의 네 번째 세트 초구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노릴 수 있죠. 5 쿠션으로. 예. 거의 뭐 흡사한 그런 그림으로. 네. 똑같이 표현이 됐습니다. 자, 초구 가져갑니다. 지금 포메이션에서는 포지션 플레이는 지금처럼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자, 서성훈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 세트를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데 일단은 초구 이후에 배치가 괜찮게 나왔습니다. 연속 득점. 확실히 장타력에서 일단 차이가 좀 많이 보이죠. 네. 첫 번째 세트에서는 서성훈 선수가 3이닝에 5점 하이런을 한번 냈다면 쿠드롱 선수는 지금 두 번째 세트에서도 10점짜리가 한번 있었잖아요. 네. 자, 또 들어갑니다. 네, 그래도 3점째 조금 쉽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대회전 잘 풀어줬습니다. 예. 네, 진공 상당히 난이도 높아 보이죠. 네. 파랑공 오른쪽을 얇게 쳐서 흰공 뒤쪽으로 앞돌리기 포쿠션을 노리는. 네. 자. 아우. 조금 두꺼운 느낌이 있었어요. 네. 맞지 않으면서 첫 이닝 석점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쿠드롱 선수의 차례인데요. 빗겨치기. 시도합니다. 회전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네. 그게 아니었네요. 예. 많아 보였던 건 제 착각이었고, 제일 적당한 회전으로 잘 굴러갔어요. 네. 다음 공까지 아주 잘 섰죠. 자, 쿠드롱 선수가 일단 첫 이닝 득점에 성공을 했고, 이후에 이제 앞돌리기. 네, 공이 일단은 득점이 되게 되면 모입니다, 이 공. 네, 모이면 좋아하죠. 아, 이거 들어갔어요. 예, 예. 한번 지나가서 그냥 빠져나올 줄 알까 생각했는데, 네, 한 쿠션 더 맞고 득점이 됐네요. 네. 자, 이렇게 연속 득점. 쿠드롱 선수는 이번 세트 첫 이닝에 득점을 한 것이 이번 경기는 처음이고요. 3뱅크가 지금 쿠드롱 선수에게 지금 눈에 딱딱 들어오거든요, 지금. 예. 그리고 오늘 쓰리뱅크 아주 기분 좋았거든요. 자, 예. 단숨의 역전입니다. 네. 뱅크샷은 다시 한번 쿠드롱 선수에게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잘 칩니다. 예. 빗겨치기. 아, 여기서 예. 저 원에서 투 갈 때 조금 그 예측보다는 좀 많이 꺾여 주거든요. 원쿠션에서 회전을 많이 받아 주면서. 네. 자, 이 빗겨치기. 빗나가면서 첫 이닝 넉 점이었습니다. 양 선수의 득점력. 예, 다시 한번 빗겨치기인데요. 서성훈 선수도. 아, 아. 2에서 3 갈 때 회전이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네. 서성훈 선수의 공격 실패. 2에서 여기서 3 갈 때 많이 먹으니까 3에선 상대적으로 조금 짧아지거든요.
길게 세워치는 선택 괜찮죠? 오른쪽에 좀 미세한 그 회전이 좀 필요했는데 그 회전까지는 네, 찾아내지 못했죠. 네. 어느 정도 쿠드롱 선수 수비를 겸한 네, 그런 샷이죠. 네. 여기서 만약에 파란 공하고 지금 노란 공하고 위치가 바뀌어 있다면 이렇게 세게 안 칩니다. 예. 그러나 노란 공이기 때문에 일단 목적 구두를 멀리 떨어뜨리는 그런 힘 조절을 했어요. 원뱅크 아주 괜찮아요. 근데 네 뱅크샷으로 풀어낸 서성원 선수입니다. 비비에이를 뛰고 있는 지금 뭐 외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한국 선수들은 정말 원뱅크, 투뱅크 이런 거 잘 친다 네.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옆돌리기 네, 좋은데요. 들어갑니다. PBA를 경험하면서 더 느꼈을 것 같아요. 뭐 이게 대한민국에 뭐 조재호, 강동원 이런 선수만 있던 게 아니구나. 네. 예. 옆돌리기와 파란 공 왼쪽으로 비껴치기가 있는데 옆돌리기 네. 일단 선택했습니다. 정확하게 3로 가는 게 좋죠. 이런 건. 네. 안쪽으로 조금 짧아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석점만 추가를 했습니다. 석점을 추가했는데 지금은 쿠드롱 선수에게 점수를 다시 뺏길 수가 있어요. 지금 원뱅크가 만들어졌거든요. 네. 자, 쿠드롱 앞에 또 뱅크가 옵니다. 이번엔 두께 제대로 맞았습니다. 예. 단숨에 동점. 그렇죠. 아주 이상적인 그런 득점 장면입니다. 다음 공까지 그대로 연결이 되는 네. 그런 득점이죠. 파란 공 왼쪽으로 옆돌리기를 갈 것이냐, 노란 공 왼쪽으로 뒤돌리기 5를 갈 것이냐. 얇게 쳐서 노란 공 왼쪽으로 좀 킷을 빼내죠. 네. 살짝 하단 당점으로 점점 짧아지는 그런 구질을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네. 대역전 쿠드롱. 비껴치기. 성공. 맞아. 아, 쿠드롱 선수. 뭐 큐를 딱 잡았다 하면 이 점수가 언제 끝날지 가늠이 잘 안 되죠. 네. 일단 정말 예쁘게 칩니다. 네. 이거는 좀 빠른 속도로 뒤돌리기를 꺾어 각을 만들 수 있죠. 네. 나오면서 힘들죠. 네. 네. 아, 그렇군요. 바로 직접 노린 것 같은데 속도를 조금 아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선수가 이번 4세트에서 서로 그 네, 힘싸움을 합니다. 지금. 네. 지금 보면요. 쿠드롱 선수와 서성원 선수가 쿠드롱 4연속 득점, 4연속 득점, 서성원 선수 3연속 득점, 3연속 득점. 묘하게 서성원 선수가 3점 치고 나오면 하나 더 치고 쿠드롱 선수가 예. 지금도 또 3점 치고 들어오니까 또 4점 치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어우, 키스는 없네요. 오, 예, 아, 키스는 빠졌는데 오, 예, 들어가는군요. 예. 내공까지 같이 안쪽으로 같이 빠질 뻔했어요. 아슬아슬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얇았더라면 바로 오, 예. 직격탄이죠. 피하는 것도 그렇고 맞는 것도 그렇고 아주 아슬아슬했습니다. 옆돌리기. 아, 5로 노렸어요. 네. 길게 봤는데요.
이 공이 들어갑니다. 5로 노리면서 다음 공이 기가 막히게 예. 포지션 플레이가 됐습니다. 서성훈 선수 지금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냈어요. 네, 서성훈 선수의 이 저력 충분히 1세트, 2세트 때 보여줬거든요. 반드시 이번 세트를 가져가야 하는 서성훈 선수. 이 기회를 계속해서 살려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아, 놓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 조금 두껍게 막힌 했거든요. 그래도 좀 미끄러지는 게 있기 때문에 좀 길어질 것이다 이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네. 거기에 함정이 있었어요. 좀 더 얇게 맞췄더라면 다음 포지션도 더 좋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아, 여기서 동점으로 끝내고 들어오기엔 너무나 아쉬운 그런 공을 놓쳤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쿠드몽 선수는 타의 마우스를 신청을 했고 두 목적구는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뭐 거의 실수가 없는 3뱅크란 말이에요. 네. 시스템을 지금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네. 그런 상황이라면 뭐 주저없이 칠 수 있거든요. 쿠드롱 선수의 뱅크샷 돌아 나와 성공입니다. 아, 이 공은 3로 봤는데 5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렇군요. 쿠드롱 선수의 또 티가 안 나는 그런 럭키 포인트가 네. 좀 보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이 길어지는 걸 어찌 해보질 못했거든요. 근데 네. 뒷길이 있었어. 야, 쿠드롱 선수도 인정을 하는군요. 네, 네. 지금 손 모양이 지금 앞으로 봤는데 뒤로 맞았다면서 네. 손바닥을 한번 뒤집잖아요. 아. 돌리기 아, 잘 쳤어요. 그렇게 네. 성공합니다. 아, 그 쓰리뱅크가 럭키가 서성훈 선수를 뼈아프게 만듭니다. 예. 자, 행운의 샷이 1세트 때는 이제 서성훈 선수에게 세 번이나 갔었는데 그 이후에 그 행운의 여신이 점점 이제 자세를 돌아앉았어요 지금. 네. 예. 바로 3로 노리죠. 3 아니면 안쪽으로 4. 네. 지금 회전을 너무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석점 추가했습니다. 11대 8. 하지만 뭐 서성훈 선수도 뭐 지금 점수라면 충분히 따라갈 수도 있고 예. 이번 세트를 가져갈 수도 있는 점수 차입니다. 들어가지 않아서 참 좋은 해법을 보여준 구드롱 선수예요. 네. 공 나쁘지 않죠? 네. 서성훈 선수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아, 감각 살아있어요, 예, 아직. 일단 한 점. 아, 이 공이 지금 애매하게 섰습니다. 예. 좀 고심이 될 것 같은데, 서성훈 선수요. 타임아웃 신청합니다. 지금 신공 오른쪽의 면을 코너에 딱 들어가는 그 두께를 맞춰놓고 거기서 맥시멈으로 속구 쪽 올라오게 하면은 지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위치거든요. 네. 쳐봐야지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문제는. 예. 지금 당점은 왼쪽으로 지금 세워치기를 시도하는 것 같죠? 역회전이 좀 부족해 보이고 두께도 일단 두껍게 맞았어요. 네. 아, 여기서 공을 넘겨줍니다. 그러네요. 자, 이제 서성훈 선수에게 기회가 글쎄요 몇 번 없을 것 같고요. 중고 옆 돌리기도 나와 있지만 3뱅크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3뱅크를 또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 옆 돌리기 가네요. 네. 서성훈 선수 넉넉히 뒤로 봤죠. 예. 두껍게 맞춰서 네, 계속 공은 살아있어요. 들어갑니다. 한 점. 이제 16강 진출까지 석점을 남겨놓게 되는 쿠드롱 선수입니다. 또 4이닝에서도 2점 치면 또 그대로 받아서도 또 3점 치고 예, 한 개씩 더 치고 들어오는 지금 쿠드롱 선수예요. 네네. 자, 맞았어요. 소성 선수
하나 치고 들어왔는데 또 두 개 또 받아줬고요. 그러네요. 아니 내가 친 것보다 하나씩 더 치면 어떻게 이깁니까? 네. 예. 확실한 한수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네요. 딱 그러네요. 예. 네. 자, 이번까지 맞으면서 매치 포인트. 파란군이 올라오면 또 길이 또 보이게 되죠. 예. 아, 구드롱 선수가 16강 이제 한 발자국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노란 공 오른쪽으로 앞돌리기를 쳐서 쓰리 쿠션이 딱 지금 길이 있고요. 네. 자. 16강 진출 확정샷이 아, 두껍게 맞았습니다. 예. 서성원 선수에게 한 번의 기회가 더 왔어요. 그렇습니다. 아, 서성원 선수에게 기회가 올까 싶었는데 일단 왔습니다. 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서성원 선수는. 확실히 구드롱 선수도 이 테이블 색깔 때문인지 그 정교한 두께에서 네. 지금 조금씩 오차가 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과연 서성훈 선수가 5세트까지 끌고 나갈 수 있을지 이 한 이닝에 달려 있습니다. 먼 길을 잘 가야 되겠습니다. 네. 5 쿠션이에요. 파란 공이 자, 아, 키스. 이 길이 멀다 보면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예. 중간에 변수들이 많은데 그 변수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네. 아, 그리고 뭐 공을 너무 좋은 공을 주고 들어왔어요. 자, 16강 진출 확정 샷이 될지요. 이 샷이 구드롱을 16강으로 네. 이끕니다. 경기 종료. 확실히 뭐 3세트 이후부터는 구드롱 선수의 그 화력 앞에 네. 서성원 선수가 지금 뭐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왔죠. 네. 자, 구드롱 선수가 서성훈 선수를 잡으면서 16강에 진출을 하게 됐고요. 서성훈 선수의 이 플레이를 지켜봐도 정말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정말 서성훈 선수의 어떤 이 플레이에 각인이 좀 됐을 것 같고요. 서성훈 정말 저력있다 이렇게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그 두 번째 세트에 걸어쳐서 스네이크 샷 네, 아주 네. 볼만했었죠. 예. 하지만 이 당구의 신 구드롱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자, 구드롱 선수 정말 멋진 모습 보여주면서 1세트만 조금 어려웠고 그 다음부터는 본인의 이 실력 그대로 다 보여줬습니다. 1세트 이후에 3세트를 내리따내면서 3대1 승리 이렇게 16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